세계 평화와 종교 간 화합을 위해서 앞장서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집트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이집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잇따른 테러로 혼란에 빠져 있는 만큼 교황의 평화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것 같습니다. 교황은 이집트 방문 목적을 카톨릭과 이슬람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이집트에선 이달 초 기독교 일파인 콥트교회를 겨냥한 테러로 47명이 희생되기도 하는 등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황은 평소 전쟁의 신은 없다며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집트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자살 테러가 발생한 카이로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등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